오늘은 해방 직후 이념 갈등 속에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된 제주 4.3 항쟁 추념일입니다. 도내에서도 70년 만에 처음으로 분향소가 마련돼 이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팔우광장에 제주 4.3 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동해 두 곳으로 4.3 분향소가 마련되기는 4.3 70주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재조명되는 과정에서 춘천 지역에서 그 4.3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20년 동안 살다 강원도로 건너온 부두철 씨. 경찰관이었던 부 씨의 할아버지와 농민이었던 작은 할아버지는 70년 전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 씨가 제주도를 떠난 지 45년이 지났지만 4.3의 아픔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제삿날이 한 동네 몇 군데씩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몰살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하지만 분향소를 찾는 발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4.3 유해 발굴이 중단되는 등 지난 10년 동안 또다시 역사의 한 켠으로 밀려난 데다 금기시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4월 3일인 것도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은 잊어먹고 있었어요. 비극적이고 슬픈 날인 걸 잊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과 동해 분향소를 찾으면 희생자 추모와 함께 4.3의 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향소는 오는 5일까지 운영됩니다. 오는 7일에는 이곳 춘천 의암공원에서 4.3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살풀이 춤과 시 낭송 등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